지난 14일 미국 프로농구팀 덴버 너게츠의 창단 56년 만에 우승을 축하하며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지던 중 끔찍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현지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너게츠와 마이애미 히트의 결승전 경기가 열린 덴버 볼 아레나 구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부근에서 경기 종료 3시간여 만에 시작됐는데요. 최소 20발의 총탄이 발사되어 근처에 있던 군중 총 9명이 다쳤으며 그중 3명은 중태에 빠진 상황. 총기 난사 후 경찰은 곧바로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다만 현장에서는 펜타닐로 의심되는 알약이 발견되며 해당 사건이 마약거래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